같이 가슴을 막. 오! 돌렸어! 심고로! 4점짜리 기술님 합니다! 심고로 4점짜리 기술! 11대 8이 됐습니다! 아, 지금 충격을 좀 입은 심고로 선수입니다. 이렇게 360도 돌려 떨어진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죠. 아, 사실 심고로 선수가 저렇게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은 사실 국민들이 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저게 이제 세월의 무게라고 봐야겠죠. 네. 또 상대가 정지현 선수이고요. 예. 아, 괜찮아요. 맞다. 어려워. 자, 많은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심고로 선수가 다시 한번 매트 중앙에 서게 됐습니다. 자, 정지현 선수가 조금 전에 10점이나 따냈던 기술 연속 동작이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또 매연 옮기기를 한다든지 네. 이런 동작이 크게 해서 360도로 휴전에 떨어지면 4점을 주는 좋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라운드 불과 1분 만에 정지현 선수가 10점을 따내면서 12대 0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새로. 자, 돌리기 시도. 하지만 정지현 선수가 풀고 네. 나왔습니다. 여기서 어깨가 매트에 닿아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점수를. 액션 블루. 바테로. 블루 패스임. 바테로. 블루 패스임. 블루. 바테르 포지션. 손소득. 그렇습니다. 자. 의무팀. 바테르 자세가 처음으로 나오고 자 지금 의무팀이 예. 또 한 번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출혈이야 출혈. 지금 출혈이 있는 걸로 보여요. 심근호 선수. 손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옛날과 똑같구만. 그냥. 레슬러들은 사실 이런 상황들을 경기 중에도 여러 차례 겪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관절에 큰 부상을 입은 상태로도 그렇구나. 경기를 재개하는 경우들이 많죠. 파이팅! 바트너 자세에 찬스를 잡았기 때문에 네. 바트너 자세에서 성공을 해야 할 겁니다. 자, 이제는 시행되지 않지만 두 선수가 현역 시절에 시행했던 자세 바로 바트너 자세로 들어갑니다. 잡죠? 목 잡죠? 아, 목 잡아 돌리기 시도합니다. 목 잡아 돌리기 시도하는 심고로 자, 자신의 완력을 그렇죠. 발휘할 때입니다. 네. 정지현 잡고. 선수가 바위처럼 그렇습니다. 매트 위에 붙어서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돌아가나요? 돌아가나요? 자, 돌아갑니다. 돌아가나요? 2점짜리, 2점짜리 네. 심고로 돌렸습니다. 12대 2가 됐습니다. 레드 액션! 다시 그렇죠. 한번 돌리기 시도! 2점! 2점 추가합니다. 12대4, 12대4, 심고로 연속 기술 들어갑니다. 액션 레드! 저 때도 한 번 더. 네. 지혜로 해야 할 그. 센터. 아, 이게 심고노군요. 그렇죠. 대단한 완력입니다. 현역 때는 저렇게 한 번 걸리면 7, 8점을 한 번에 따내는 네. 그런 아주 좋은 그. 죽음은 죽었지, 질 수는 없다. 이번에는 정말 후회 없게. 이긴다. 지금은 4점을 따냈고요. 또 상대가 아이고, 네. 정지현 선수이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면서 한번 시도했지만 이렇게 하죠. 네. 다시. No fingers. 네. 2회전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2라운드 정지현 선수가 10점을 따내면서 12대 0을 만들었지만 심고로 선수가 빠떼르 상황에서 4점을 획득하면서 쫓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심고로 선수가 좀 몸이 갈 수 있더라면 네. 좀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깝네요. 네, 정지현 선수도 빠떼르 상황에서 아주 강력한 수비를 보여줬지만 심근호 선수에게 4점을 허용했거든요. 그렇죠. 심근호 선수가 현역 때는 아주 유연하고 순발력이 강하고 재치가 있어서 선천적인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심근호 안 된다 하는데 그걸 해내는 빈틈을 찾아내는 그렇죠. 포착 능력이 대단한 건데 지금 표정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약간 역시 왼손의 부상이 좀 신경 쓰이는 느낌입니다. 근데 아까 손 부상 먹으면 한 두세 번 더 돌릴 수 있었는데 한 번 놓친 것 같아요. 네, 하다가 그래서 이게 빠졌지? 빠졌어. 팔총까지 따라잡았어. 그래? 아, 근데 나 이 기술 너무 멋있다. 응. 아, 이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 딱 봐도 그냥 정통스러워. 두 번 넘어간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22년 정말 하고 싶었어요. 한 게임을. 형님이 그런 저기 시합을 하면서 그런 간절함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이제 지켜보니까 약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의 이제 우상이었죠. 영웅이죠. 레슬링 영웅. 체력. 지금 이제 마지막 남아있죠. 이제 막 몰아서 써야지. 아, 심호 심호. 힘드시지. 창피한 모습 보이지 말자. 진짜 창피한 모습 보이지 말고 정말로 최고로 멋지게 한번 보여주자. 생의 레슬링 마지막 게임. 제 인생 마지막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예. 3회전에 돌입합니다. 12대 4 정지현 선수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자, 단단하게 틀어지고 그렇죠. 있는 정지현인데요. 겨드랑이 안쪽으로 팔을 넣었고요. 뿌리치고 있는 심건호. 들을 때는 상대가 파고 들 때는 같이 겨드랑이를 파고 액션! 네. 같이 가슴을 막... 오! 돌렸어요! 심근호! 4점짜리 기술 좀 합니다! 심근호 4점짜리 기술! 12대 8이 됐습니다! 4점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 멋진 기술인데요! 그렇죠! 렛 액션! 큰... 업스탠드! 와... 업스탠드! 심근호 미쳤다! 네. 자, 연속 기술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자, 조금 전의 기술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저렇게 큰 기술은 360도를 해서 돌렸을 때 4점짜리지만은 저긴 조금 더 1초나 2초 누르게 되면 네. 홀로 끝나는 그런 아, 큰 기술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굉장히 큰 기술이 들어간 심근호 선수입니다. 네, 정지현 선수 이제 한번 쓰겠죠. 네. 시원스러운 기술이 크게 들어갔습니다. 액션! 자, 4점 차예요. 시간은 1분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정지현! 돌렸어요! 4점짜리 기술이 추가됩니다. 16대 8! 다시 한번 간격을 벌리는 정지현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네. 꼼짝없이 넘어갔어요. 네. 은퇴할 때까지 심근호 선수가 매트 위에서 자신이 이렇게 약간의 무력감을 느꼈던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점수가 벌어져 있는 가운데 자, 8점 차 하지만 더 1분 가까이가 남아 있습니다. 정지현 그렇죠, 그렇죠. 8점 벌었어요. 심근호 자세히 낮추면서 파고들어 들어갑니다. 파고합니다. 네. 1점 줘야죠. 1점이 들어가는군요. 네, 1점 줘야 합니다. 자, 심근호 선수가 어렵사리 1점을 만회했습니다. 심근호 선수 너무 급히 서둘 거 없이 조금 호흡을 맞추고 좀 쉬면서 해야 할 겁니다. 네. 자, 체력적으로 이제는 굉장히 힘든 시간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심근호 선수를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정지현 선수 열흘이면 더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아, 정지현 선수의 하체 근육 보세요. 정말 예. 단단합니다. 완전히 땅에 박혀 있습니다. 그렇지. 심근호, 뽑나요? 아이고. 하지만 정지현 좋은 수비. 저렇게 공격하다가 뭐 깔리게 되면 다시 일어나게죠. 네. 자, 타이밍을 잘 뺏고 있는데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오늘의 경기, 오늘의 시합 30초만 남아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잘한다, 잘한다! 화이팅! 야, 호흡하고! 야, 이제 30분 동안에 마지막 한 번. 예. 예. 온 힘을 다해서 한번 거래할 겁니다. 자, 레슬링은 순식간이거든요. 그렇죠. 20초, 20초. 자,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심근호 마지막 힘을 짜내야 됩니다. 20여 년 만에 돌아온 이 매트. 자, 정지현 놔주지 않습니다. 놔주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엄청난 싸움입니다. 10초 전. 자, 5초 남았어요. 심근호 5초 남았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경기 종료됩니다. 3회전까지 모든 경기 모든 에너지가 소모됐습니다. 네, 자, 심근호는 수술을 다 했습니다. 16대 9로 예. 정지현 선수가 심근호 선수를 누르고 오늘의 승자가 됩니다. 전설의 게임 재밌게 봤네요. 아, 전설의 대결이네요. 전설의 대결. 많은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 심근호 선수 관리 잘했어요. 예. 네. 자, 이렇게 승자와 패자가 갈립니다. 오늘의 승자 정지현 선수입니다. 뜨겁게 포옹하는 두 명의 전설입니다. 아, 심근호 선수 잘했습니다. 네. 내심 그 경기 전에 여러 조건을 봤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예. 저렇게 전만은 체력을 유지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아, 너무 보기 좋네요. 올림픽 때는 그렇죠. 사실 승자와 패자가 모두 자신의 코칭 스텝에게 달려가는데 그렇죠. 자, 오늘의 뜨거운 승부 이후에는 오히려 상대팀의 코칭 스텝과 인사를 나누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심근호 선수 많은 걸 불살랐습니다. 두 전설 오늘 후회 없는 게임 했네요. 예. 자, 1회전에 2분씩 총 3회전 경기를 치렀습니다. 정지현 선수가 이겼는데도 이렇게 마음껏 또 이렇게 좋아하진 않으시네요. 마음이 좀 안 좋네요. 왜 어떤 이유로 그러세요? 지현이는 저를 이어서 다시 제 후배가 이렇게 좋은 레슬러가 나왔고 진짜 지현이하고 해가지고 진짜 속 시원하게 레슬링을 한 것 같고 만약에 지현이가 아니었으면은 정말로 이제 솔직히 이런 게임이 안 나왔을 거예요. 정지현 선수였기 때문에 이런 레슬링에 대한 그런 모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네. 만족합니다.
나의 우상을 꺾었다는 게 마냥 기쁘지만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인가 제가 봤을 거예요. 지연이 맡은 코치가 너 같은 놈이 또 나타났다고. 레슬링을 시작하면서 꿈을 꿨는데 그게 이제 신고노 선배님처럼 이제 되는 거였거든요. 한 가지 악담을 하고 싶은 거는 너도 후배한테 한번 당해봐. 후배한테 한번 당해봐. 눈물 쏙 들어가네. 준비해야겠네 저희가. 눈물 쏙 들어가네요. 눈물 쏙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